이사님 오늘 어떤 국감 들어가시기 전에 말씀을 못하고 들어가셔서 죄송합니다. 네. 국감 받아보신 게 이사님 오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외래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첫날 질의보다 좀 뭐랄까요? 기대치 이하라고나 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소리 지르는 게 많은 걸로 봐서는 하실 말씀이 정당성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분명히 저번에 회의록에도 나오지만 추가 이익을 환수하자는 실무자 의견을 내부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당시로서는 저희가 전혀 보고받은 바도 없고 그 논쟁거리가 된 거죠. 예를 들면 대기업 그룹 회장이 그룹 계열사의 말단 대리가 이미 확정된 협약안을 고치자라고 하는 것을 채택 안 했다는 게 그룹 회장한테 보고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확정 이익으로 했냐 자꾸 그러는데 원래 금리가 떨어지거나 저금리 상태에서는 고정금리로 합니다. 그런데 고객이 가가지고 변동금리 해달라고 한다고 들어준 리도 없고 또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면 변동금리로 또 은행들은 대출을 하죠. 그런데 왜 금리 하락기에 고정금리를 했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야말로 배임행위 해라 라고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좀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은 제가 우리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없는 사실을 지어내가지고 이제 음해하듯이 질문을 빙자해서 공격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번 답변에서도 그 언론 보도에 나온 것이 그것을 보고 최근에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치 당시에 보고받았다고 말한 것처럼 당시에 제가 그런 지시를 묵살을 지시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왜곡하는 것은 이건 국정감사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후에는 좀 어떻게 하실 건데? 미안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